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요즘 미니 ITX 보드를 활용한 커스텀 수냉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 또한 미니 ITX 보드를 활용한 멋진 커스텀 수냉 PC입니다. 이번 시스템을 의뢰하신 고객님 역시 미니 ITX 보드를 활용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커스텀 수냉 PC를 의뢰하셨는데요,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성능이 빠지면 안되겠죠? 성능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고성능의 하드웨어들로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9600KF가 적용되었고요. 적용된 마더보드는 ASUS의 ROG 스트릭스 B360i 게이밍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제품이고요, 8기가 2개, 총 16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측면에 구성된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의 GeForce RTX 2070 슈퍼 게이밍 OC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의 970 EVO 플러스 500G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하단에 적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EAG 프로 750W 화이트 제품으로 적용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적용된 이 멋진 케이스는 안텍의 스트라이커라는 케이스고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케이스에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으로 냉각을 해주기 위해서 케이스 측면과 후면에는 120mm짜리 펜 2개가 장착되는 240mm 라디에이터가 각각 장착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냉각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해 드렸습니다. 자, 커스텀 수냉의 배관은 사이오닉에서만 가능한 3차원 동관 밴딩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 드렸고요, 깔끔한 크롬 도금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오밀조밀하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펌프에서 나온 물이 CPU, 그리고 측면 라디에이터, 후면 라디에이터,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거쳐서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커스텀 수냉에서 빠질 수 없는 튜닝 포인트죠, 슬리빙 케이블 역시 케이스 색상과 동일하게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 CPU 보조전원 8핀, 그리고 그래픽 카드 보조전원 8핀 2개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든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장착된 4개의 냉각 팬, 그리고 CPU 워터블럭, 펌프, VGA 워터블럭, 인디케이터까지 모든 LED는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 색상을 손쉽게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니 ITX 보드를 활용해서도 성능은 빠지지 않는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수냉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싸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